끝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222페이지입니다. 정격분의 활용 222줄이요. 22페이지의 질문 없으시고 넘기셔가지고 23페이지의 질문 없고요. 24페이지 질문 오케이 없으면 25페이지 질문 여기도 없니? 없으면 26페이지 질문 나쁘지 않고 이건 똑같은 문제니까 27페이지 질문 27페이지 없으시면 28페이지 질문 4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를 지나는 직선과 Y는 AX 제곱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제 몇 사분면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1사분면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S1 다음 직선 AB와 Y는 AX 제곱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자? S2라고 하자. 그때 S1대 S2가 몇 대 몇이라면 5대 11 이라면 상수 누구의 값을 구하여라? A의 값을 구하여라. 됐어? 그러면 어쨌든 A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건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거기 지금 S1 부분과 S2 부분 뭐 그림에 깔끔하게 나와 있으니까 볼 수, 알 수 있지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S1과 S2의 넓이를 더하면 뭐랑 똑같아? 8.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S1 더하기 S2라는 문제 전체 넓이를 알 수 있거든. 즉 S1 더하기 S2를 한 개에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8. 즉 여덟 개가 전체 8이 나왔는데 S1 대 S2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5대 11이 나오니까 실제 S1의 넓이는 전체 몇 중에 16 중에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5에 해당할 거 아니야.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였기 때문에 8이었으니까 S1의 넓이 표현하면 시작 8 곱하기 다음 16분의 5 다음 S2라는 건 시작 16분의 11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까 보다. 여기까지 표현이 이해갔니? 그렇다면 이 지금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중에 모한 놈만 편한 놈만 우리가 쓰자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얘들 중에 편한 걸 예를 들어 써보려고 해서 보니까 S1을 쓸지 S2를 쓸지는 먼저 모양을 보시면서 그냥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이게 Y는 AX 제곱. 그럼 예를 들어서 S1의 넓이를 표현을 하려면 그럼 S1 넓이 표현하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바로 이 두 함수로 이루어진 부분 넓이 구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되죠. 되지요. 맞아 틀려. 위에 있는 게 이 직선이고 아래 있는 게 이 곡선이잖아. 위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 있는 직선을 모았는데 빼는데 그때 그 지점의 무슨 값이 교점의 무슨 좌표까지? X좌표까지 그 값을 예를 들어 알파라고 놓는다면 S1이라는 놈의 식기는 표현이 될 거야. S1을 시작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다음 마이너스 AX 제곱 그렇지 얘를 뭐하는 게? 적분하는 게 됐니? 만약 S2라는 넓이를 쓰고 싶어? 그러면 S2라는 건 하나의 얘하고 얘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바로 표현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얘는 몇 가지로 쪼개서? 두 가지로 쪼개야 되겠지. 두 가지로 쪼개게 되면 S2는 시작? 인테그랄 알파까지 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알파부터 4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4 dx 그렇지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 그럼 여기서 선택인 거야. 뭐가 좀 더 편할지 표현이 해 갔냐 안 갔냐 어떤 게 좀 더 편하니? 위에 게 편하니? 아래 게 편하니? 위에 게 좀 더 편하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위에 게 편해서 위에 걸 우리가 쓰고자 하는데 이때 기억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알파라는 놈의 식이는 결국에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무슨 점? 교점.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두 함수식을 뭐 하셔야 되고? 즉 AX 제곱은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이 주어진 방정식의 뭐가? 해가 누가 된다라는 거야? 알파라는 거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단순히 이때 알파는 뭐보다 크다라는 게?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야 되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해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뭐 하셔야 되고? 해 줬으니까 뭐 하셔야 되고? 근주면 뭐 해줘야 돼? 대입. 그렇지, 대입하셔야지. 그럼 어떤 관계가? 시작? A알파. A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요 놈을 적분한 값이 S1의 넓이. 약분하게 된다면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5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표현이 해놨니? 그럼 요 놈을 그대로 적분하게 된다면 요 놈 적분하면 얼마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나올 거 아니야? 알파는 값에서 얼마는 값? 0는 값에? 그럼 뭐만 남아? 시작!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그렇지. 다음 얘는 적분하면? X 4 X 넣었어 넣었어 그러면? 4 알파 알파. 다음 얘 적분하면 상수 놔두고 얘 적분하면 시작! 3분의 1 X 세제곱. 그러면 연호 쉽게 계산 3분의 1 알파 세제곱.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됐니? 얘가 얼마가 성립한다? 2분의 5 5가 된다라는 걸 그대로 우리 뭐 하시면 풀어내셔야 되는데 이때 A와 누구 사이의 관계가? 알파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지요. 표현 이해가 쌓아가서 그럼 누구 대신에? A 대신에 뭐 분해? 알파 제곱 분해. 알파 대신에 넣기는 힘들잖아 관계식 찾아서. 맞아 틀려? A 대신에 알파 제곱 분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를 그대로였다 뭐 해버리시면?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에다가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 분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소리 알파 세제곱 분해는 얼마? 2분의 5. 그럼 약분 되면서 알파에 대한 식으로 정리돼야 한대. 그래요. 되지. 알파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 2차식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알파 값이 그러면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알파 값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2차니까 둘 중에 어떤 놈으로? 양수로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놈의 식을 갖다 대입하면 누구 값이?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229죠? 229쪽 없으시면 230페이지 1335번 35번? 앞에 있는 거? 자, 1335번 함수 fx는 x사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라는 놈의 식이는 X는 A와 X는 B에서 뭐가 된다? 극소. 극소이다. 그랬을 때 점 A, A, FA, B, B, FB에 대하여 Y는 FX와 직선 누구로 둘러싸인? A, B로 둘러싸인 부분에 무엇을 구하여라? 넓이.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어쨌든 A란 지점과 B란 지점 극소니까 극대극소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극대극소 판단하려면 fx 보는 게 아니라 f의 무슨 함수를? 도함수 봐야 되겠지? 근데 fx가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물론 딱 보자마자 바로 하나는 보이셔야 돼.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대칭? 선대칭. 선대칭. 근데 항상 선대칭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영어 식에는 무슨 대칭이니 4차 함수 fx? y축 대칭. 그렇지. y축 대칭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어쨌든 영어 식기에 도함수 봐야 되니까 얘 그대로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그럼 얘는 시작? 4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얘는 4x공통이니까 빼서 묶게 된다면 인수분해가 x-1에 뭘로? x+1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얘 도함수가 몇 차 함수인데? 3차. 3차 함수야? 그니 뭐뭐뭐 나오니? 0, 1, 2, 1, 마이너스 0, 1, 어이쿠
스퀘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3차액에서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야. 그러면 요 놈의 새끼는 동소가 첫 시작은? 그 감소. 와 정신 못 차린다 아주 그냥. 3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감소야? 아, 3차 함수, 4차 함수 말씀 하세요. 지금 도함수. 증가. 증가부터 하지요? 그럼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거고요. 다시 김동성. 그러면 얘는 도함수야? 도함수에서 뭐 봐야 돼? 그 부호. 그렇지. 마이너스 1 왼쪽은? 마이너스. 다음? 플러스. 다음? 마이너스. 다음? 플러스. 그러면 x-1에서 극대 가져 극소 가져 극소. 다음 x0에서 극대. 다음 1에서 극소. 그렇지. 그러면서 요놈 시키는 y축 대칭의 모양을 완벽하게 띄는 요런 모양 나오게 되겠죠. w자 모양으로 됐냐 안 됐냐. 여기가 x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x 얼마일 때? 0일 때. 여기 x 얼마일 때? 1일 때. 1일 때. 그러면 극소 받는 점을 a하고 b라고 놓는다 그랬으니까 a하고 b가 결국에 몇 콤마 몇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콤마 몇 콤마? 1콤마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때 얘네 둘의 함수값은 서로 같아달라.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산하기 편한 것만 한번 하나 가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몇 콤마? 1콤마 하나만 보면 되겠죠? 그럼 1콤마 보게 되면 여러분 식기는 얼마로 표현되냐면 1콤마 얼마? 4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이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 된다는 거야? Y는 얼마? 4라는 게 이게 직선 AB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곡선 Y는 FX와 직선 누구로 둘러싸인? 둘러싸인 부분에 뭐 구하여라? 넓이 구하여라. 그러면 뭔 해라? 덧대라. 덧대면 당연히 모양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그럼 요 놈의 새끼는 이거 안 알려줬구나. 요 놈은 당연히 넓이 구하려면 넓이는 시작 인테그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다음? x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한 걸 뭐 하셔야 되고? 적분하셔야 되고 그럼 얘는 어쨌든 저쨌든 얼마니까? 네. 1이니까 그렇다면 요 놈을 그대로 적분하는데 정적분에서 적분 구간에 뭐가 똑같고 절대값이 같고 뭐가 다르다면 부호가 반대라면 뭐 떠올리라고 했어? 우함수 기함수 떠올리라 그랬지.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야. 그러면 요 놈은 굳이 다 적분할 필요 없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다음에 몇 배? 2배. 그렇지. x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로 표현이 될 거고요. 됐니?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 쉽게는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얼마? 1 한 거에 몇 배? 2배 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신 게 일단 기본이고 다음 다시 이건 내가 굳이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해드렸는데 2차야 알파 베타 넓이 다같이 시작 6분의 1 곱하기 4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다음 3차야 접해 이렇게 이때 넓이는 시작 7분의 절대가 i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몇 제곱? 네 제곱. 여기까지 됐어? 됐니? 다음 4차는 다 나온 게 아니라 4차는 이제 가장 독특한 이런 거야. 됐니? 양쪽에 뭐 할 때? 접할 때. 그럼 여기가 뭐고? 알파고 여기가 뭐? 베타. 베타. 됐니? 그때 여기 부분 넓이 요거는 앞부분이 되셨으면 이제 가시면 됩니다. 몇 분에 되면 30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분에? 30분에. 됐니? 당연히 여기는 뭐? 절대값 A. 다음? 곱하기 3마이너스 알파의 5세트. 그렇지. 끝. 됐어? 이게 공식이어서 패턴이야.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얘네 둘이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은 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 내신 때릴 때는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게 FX입니다.
너는 봐. Y는 4로 둘러싸였는데 Y는 4에서 서로 뭐하고 있니? 접하고 있잖아. 표현이 이게 갔어. 그러면 요놈 시키는 fx-4는 0이라는 놈의 시키다. 얘가 x는 얼마와 마이너스 1과 x는 얼마를? 1을 그대로 가져야 되겠지. 표현이 이해가 싸갔어? 그럼 요때 요 놈을 쉽게 fx-4라는 식은 x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될 거고요. 됐니?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그럼 얘는 몇 분에? 30분에. 다음 절대값 a 얼마?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시작? 2에 몇 승? 5승. 됐죠? 이러고 끝내셔도 됩니다. 됐나요? 됐니? 오케이. 정답! 되셨으면 다시 갑니다. 229페이지 질문. 29페이지 없으시면 230페이지 질문. 30페이지 없으시면 31쪽 질문. 30까지 30까지요. 30까지만 숙제였어? 그러면 다른 건 없고요. 자, 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1363번. 1363번 곡선 요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k와 어느 축으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어떨 때? 같을 때. 됐어? 근데 쳐다보니까 이 곡선이 몇 차함수야? 3차함수야. 계수 양수야 함수야? 양수야. 첫 시작은? 증가부터. 됐니? 근이 뭐하고 뭐 갖고 있어? 0과 3과 K고요. 근데 K가 뭐보다 크다고 그랬어? 3보다 크다고 얘기했지요? 빨리 머릿속에 개념 떠올리시고요. 넓이 같아야 된대. K 얼마야? 6. 그렇지. 됐지요? 이해 안 가신 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니까 빨리 개형 익히라고 할 때 개형 익히셔야 됩니다. 기말고사는 전부 다 들어가니까. 만약에 K가 0과 3 사이라면
다시 K가 0과 3 사이에 있으면 그럼 K 얼마 나오겠니? 오케이. K가 0보다 작다면? 그렇지. 됐어? 그러면 그 부분을 바꾸게 되면 넓이가 같아지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여라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아, 여기 했던 부분이고, 다음 넘겨서 넓이 최대치 써서 하시면 되고, 다음에, 여기도 접선 문제고, 지금 다 풀어보면 되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자, 1394번. 함수 fx는 x제곱의 무슨 함수를? 역함수를 뭐라고 얘기하자? gx라고 얘기하는데 두 곡선 y는 fx와 y는 누구로 둘러싸인? g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됐어? 그러면 fx와 걔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대략적인 개형 그릴 수 있겠지? 네. 맞아 틀려? 됐니? 개형 그리시고요. 그러면 역함수도 당연히 그리셔야 될 거고요. 거기 보고 그려라. 먼저 나와야 되지 않니? 역함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렸지요? 됐니? 그러면 그 둘러싸인 부분은 y는 x에 의하여 몇 등분이 될 테니까 2등분이 될 테니까 거기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걸 식을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시작! 뭐 곱하기? 2 곱하기 다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x fx가 누군데? x제곱. 됐어 안 됐어? 그대로 계산 때리시면 되는 게 일단 기초고요. 한 단계 더 응용하게 되면 거기 주어진 f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야. 다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요 놈의식이 2차 함수니까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 고 놈의식기의 넓이를 굳이 우리는 정적분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 y는 x와 만나는 극점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이 정적분을 표현하라고 우리가 배운 2차 함수의 넓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 공식 이용하면 몇 분의? 6분의, 6분의 다음? 절대값 얼마에? 1에 다음? 1-0에 3제곱. 3제곱 거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몇 배? 2배. 그렇지. 됐지요. 그러니까 2차 함수만큼은 반드시 활용하는 것, 당연히 공식이 익혀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활용까지 반드시 여기까지 갖고 가셔야지만 계산 시간을 줄여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기시면 1400번. 이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이 역함수에서 마지막 유형 요놈의 식기는 아예 패턴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 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그림을 못 그려내기 때문에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모양을 자꾸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함수를 갖는? 역함수를 갖는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f1이 얼마? 1. f3은 얼마? 3. 그 얘기는 fx는 몇 콤마 몇 과? 1콤마 1과 3콤마 3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fx가 무엇을 갖는다 그랬어? 역함수를 갖겠지. 그럼 역함수를 가지려면 무슨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네. 네. 됐니? 그건 대칭이고 y는 x는. 다시 역함수를 가지려면 무슨 대응이 돼야 돼? 네.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건 모든 실수에서 그래프가 뭐하지 않고 항상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될 거고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연음식기는 뭐 되지 않아야 된다.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가 돼야 된다? 연속돼야 된다. 됐나요? 그게 거기 연속함수라고 깔려있죠? 그러면 이 함수 fx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증가함수. 그렇지. 증가함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이 해가니? 근데 그 증가하는 모양이 아군의 형태에서 이렇게 증가할지 또는 이렇게 증가할지 우린 알아볼라. 모른다는 거야. 그냥 연속함수만 나왔기 때문에. 표현이 같이요? 그랬을 때 f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한 게? 1부터 3까지 접근한 게 얼마고? 5고 다음 이번엔 구하래.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그랬어? 아니요. 아니지. gx를 적분합값 구하라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됐어? 그걸 구분하라는 거야. 둘러싸인 부분은 우리가 대략적인 개념을 보면서 판단 가능해. 표현이 간지 안 간지. 근데 얘는 둘러싸인 부분 구하라야? 아니요. 아니지요. 표현 됐나요? gx를 적분하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그렇지. 1부터 3까지 gx를 적분하래.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노트에들이 그 틀을 그대로 맞추는 연습하시라고. 이게 F 몇이랑 똑같고? 1이랑 똑같고 얘가 F 몇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으니까 연음을 식기에다가 더하게 되면 기본 틀은 더하면 누구를? FX를 적분한 값을 더하는데 F1이 나오는 얼마와 1과 F3이 나오는 얼마를? 3을 적분한 값 2를 더하게 되면 이때는 뭐 곱하기 뭐에서?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쪼매난 직사각형을 뭐해라? 빼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걸 그대로 써먹는 연습을 그냥 하시는 게 편합니다. 표현이 갔니? 그래서 물론 이 GX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꼭 저 틀을 나온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틀이 아니라면 어쨌든 그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이 틀이 맞춰 전냐만 확인하면 돼. 표현이 해. 갔어. 이 틀이 벗어나! 그러면 뭐해? 그려. 끝. 다시 뭐하라고? 그렇지. 그려. 적당히. 그려서 찾으셔야 돼. 그때는. 표현이 해. 갔어. 근데 어쨌든 2학년이기 때문에 웬만한 내신 문제에서는 저 틀을 벗어나는 걸 두 가지를 주진 않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야. 둘러싸여 있는 거 구해라. 아니면 재구해라. 표현이 해. 갔어. 됐니? 그러니까 문제 부분은 유형 부분은 쉬워. 둘러싸인 거 찾을래? 아닌 그냥 GX 적분한 거 찾을래? 또는 GX 주고 FX 적분한 거 찾아라. 이런 거 나오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보니까 얘 값을 얼마라고 줬어? 5. 요놈 값 찾으라 그랬잖아. 근데 그 결과가 얼마 나와? 8 나오니까 얘 적분한 건 얼마야? 3.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됐어? 그래서 그 형태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두 가지야. 둘러싸인 부분 구하야란지 그냥 적분해란지. 표현이 해. 갔지요? 원칙적으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찾으셔야 되는데 내신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곧 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는구나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몇 번을 하시냐면 1364번. 1364번. 다음 1370번. 1370번. 다음 73번. 다음 79번. 83번. 83번. 그리고 92 전했으니까 1401번. 1401번. 됐지요?
됐니? 요거를 지금 풀고 바로 질문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번에 그 수강 아니 실습 토크 있잖아. 어?